이른 주말 아침, 오늘은 매주매와 놀이공원을 가기로 약속한 날인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야? 에, 설마하던 장마가 시작됐네요. 갑시다. 뭐 어쩌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 가야죠. 어렸을 땐 재밌었는데 해서 준비를 마치고 바로 집을 나왔는데, 근데 비가 지금 잠깐 그친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비가 싹 걷었는데? 대박. 모레부터 오네. 야, 이게 결심을 한 자에게 복이 온다더니 체념하고 나오니 거짓말처럼 장마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사람 없겠는데? 오늘이 주말인데 오히려 사람이 적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발해봅시다. 어우, 사람 많은데? 는 무슨 주차장부터 만차입니다. 계속 끝 중에서도 끝에 있는 주차장에 겨우 주차를 한 상황인데, 아하, 이게 맞나? 응, 맞아. 이 위치 잘 기억해놔야겠다. 그러게. 호텔이 보이는 방향에서 북동쪽. 에,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드디어 놀이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꿈과 모험의 나라로 볼까요? 맞나? 슬로건이 그게? 생각보다 없는 듯 하면서 맞나 싶으면서, 그지? 여기 쫙 봐봐. 없어. 와. 그 내린 사람들 대부분이 수영장 쪽으로 가기는 했어. 맞아, 맞아. 봐. 지구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좀 많이 걸어 다녀야 돼. 좀 멀리 퍼져 있어서. 와, 근데 바람 이렇게, 야, 너무 시원하다. 확실한 건 날은 좋아. 비만 안 오면 딱인데 이제.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직 저기가 우중충하긴 하거든. 하늘이 지금 먹구름 몰려오고 있는데? 아니, 머리 세팅한 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님들아? 근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져 있냐? 그러니까. 뭐 서든 웨어하우스야? 괜찮아, 저희 너는 안 나오잖아, 카메라에. 벗겨져도 된다, 지금? 와, 진짜 확신의 사람 없음인데, 오늘? 아, 심지어 지금 시간이 딱 피클 시간 아니야, 1시잖아. 맞아, 맞아. 내가 썬더풀스를 에버랜드에 제일 타고 싶었었거든? 근데 대기시간 맨날 막 80분, 100분 이래서 포기하고. 혹시 저거야? 말이야. 저거. 대기시간이 없는데. 한번 가보자, 이제. 뭐, 물에서 타는 거야? 맞아. 시작부터 젖는 거 타야 돼, 우리? 아, 비도, 모처럼 비도 안 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렇게 내려오는 건데. 오, 와우. 야,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아, 나 그냥 숨어 있어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아빠 숨겨줘. 아빠 큰 등 뒤에 아빠 이렇게 숨어. 안고 있을게. 와, 사람 너무 없으니까 그냥 삑삑 지나가네. 야, 대기 인원이 없다 보니 들어가는 데만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도착하니 직원분께서 바로 탑승하면 된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탑승하는 중입니다. 아빠 별로 물 안 튀기네? 그치, 괜찮지? 입으론 신난다고 하는 매점이지만 미우코 놀이기구가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자 바로 웅크려 생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정상에 도달했는데 뭔가 기계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간다고? 아니, 거꾸로 타는 구조였으면 타기 전에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나 최악인데 좀? 됐는데? 내가 다 안 젖었어, 아빠. 아빠 쏙 다 젖었어. 야, 뭐야 이거? 야, 앞자리가 덜 젖는 거였네. 아니, 이대로 끝까지 뒤로 갔으면 억울해 몸져 누울 뻔했는데 다행히 후반부엔 정상 운행하더라고요. 지금 렌즈에 튀긴 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진짜 무슨 물귀신 앉아 있는 줄 알았네. 아빠가 막아줘서 괜찮아. 잠깐, 엉덩이 골에 지금 물 쌓이고 있는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야, 뭐야? 아니, 엉덩이가 너무 젖었어, 이거 봐.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아, 나 이거 장편에서 어떻게 다녀? 가자. 그냥 가? 어쩐지 이게 엉덩이 골이 슴슴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튼 눅눅해진 엉덩이를 말리는 동안 혼자 한 번 더 타고 오겠다던 마네씨. 엄마 한 번 잡아. 너 엉망진창이네. 엉망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줄이 하나도 없네. 뒤에 타러 온 놀이기구도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만. 엄마, 이번엔 앞으로 간다. 아니요, 얘도 뒤로 가는 놀이기구더라고요. 이거 재밌는데? 재밌어? 아빠는 슬슬 속이 안 좋아지려 하는구나. 너무 무서워. 무섭지? 얘 안 무섭다 그러면서 입술 바짝바짝 마른 거 봐. 우와. 그니까 쉽지 않아 지금. KTX 역방향으로 타고 온 느낌이야. 어, 너 왜 반대로 거꾸로 걷고 있어? 어? 그래? 그치, 그거지. 이렇게 웃고 있을 땐 몰랐죠. 뒤로 하는 거야. 이것도 뒤로 가네. 다음번에 탄 놀이기구도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나 이거 연속 세 번 타는 게 전부 다 뒤로 가. 어우, 빠른 거 봐. 어우, 날아가겠네. 진짜 얘도 돌아갈 줄 몰랐다. 너 무슨 속셈이야? 나? 어? 왜?
왜 추천하는 것보다 전부 다 뒤로 가는 거냐고. 3년 턱 뒤로 돌아가네. 진짜 미치겠네. 갈래? 야, 떨어진다. 근데 또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게 또 맛이거든. 그럼 역대는 거꾸로 가. 얘도 거꾸로 간다니까. 네, 간식 다 먹고 우연히 댓글창을 열어봤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신 건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계속 지켜보는 사람 있으면 빨리 잡아 데려와. 누구야? 누구야 빨리. 근데 사실 오늘 말고도 구독자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만난 상황엔 알아보시면 먼저 인사드리곤 하니 혹시 싶으시다면 아는 척 해주시는 게 저희도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 뒤 메조미가 덥다며 유인한 장난감 가게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악합니다. 너무나 안 귀엽네. 이게 그러면은 30만원 주머니인가? 그 뒤 매장을 둘러보다 보니 흥미로운 장난감이 있어 만져봤는데 누가 봐도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해.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왜 또 하필 이쪽이야. 앉았어? 뭔데? 하나 앉았어. 그래? 뭐였지? 아, 웃겨. 샤워 했는데? 맞네, 가져왔네. 맞추고 있어. 와, 진짜 제대로다. 쳤어. 가는 내내, 어때, 아빠? 여기 하나도 안 쳤는데 너무 좋지? 이러다가, 오빠들 쫙 먹고. 아니 하필 막판 급류에서 여기 엄마 차례다 엄마 위치다 하는데 아빠 앞 나였네. 엄마 이게 마음에 든다고? 어. 이게? 이게 누구 작품인데 이게? 조금 젖었어도 즐거웠으니 오케이인 걸로 하죠. 이제 이쪽에선 질릴 만큼 논 것 같으니 다른 블록으로 가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근처에 있던 놀이기구를 같이 타자고 메조미를 꼬셔봤는데 아쉽게도 키가 안 돼서 타질 못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자. 자기의 미래가 어땠을지. 어때? 아빠가 저 이걸 태우려 했다고. 아니 왜? 어제 키 때문에 안 되잖아. 키 됐으면 되었을 거잖아. 당연하지. 정적으로 해보자 마무리. 네, 저는 오늘 꿈과 환상이 있는 나라 한국에 와 있는데요. 네, 뭐 오늘 15개 정도의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서. 근데 지금 녹음기도 안 껴서 안 들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도록 하죠. 안녕. 푸바 안녕 이제 푸바 안녕. 가자. 이렇게 하루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긴 무슨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